첫 번째 에피소드는 Basic Types 핸드북의 Basic Types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 스택브릿지로 옮겨서 하나씩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et is done 하고 다음에 콜론 있고 불린 데 있잖아요. 그래서 is done이 뭐냐 하는 건데 console.log 보면은 is done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결과는 간단하게 false. 그렇죠? 밑에 있는 거 무시하십시오. 이거는 밑에 이후에 살펴볼 예제들입니다. 일단 요걸 다 이렇게 주석치를 해놓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false 하나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제 is done이라고 하는 variable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이 불린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잘 동작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워놓고 불린을 빼고 그렇고 다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전히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펄스라.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 뭘 했느냐니까 타입을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타입. 왜 타입을 추가해 놓느냐 하는 건데 타입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커맨드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타입 equal 커맨드. 어떤 커맨드냐니까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is done이라고 하는 variable에 boolean 값을 넣겠다. 여기 들어가는 값은 boolean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boolean이 아니면은 컴파일이 안 되게끔 그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예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number 이 파트잖아요. number 역시도 decimal 또 number 타입 hexa number 타입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럼 number는 뭐 decimal 타입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number라고 하나의 타입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string이나 boolean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let 가령 let string이라고 할까 name인데 이거 타입을 string을 준단 말이에요. string 주고 그런 다음에 숫자 6을 주는 거죠. 그러면 name에 단대 쓰고 있나 보군요. name 3 그래도 안 되죠.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type 6 그래서 6 is not assignable to type string. 그렇죠? 이 6라고 하는 숫자는 이처럼 타입을 지정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 그죠? 이렇게 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2라고 할게요. 2 컬러 1 레너 1 그래서 컬러 1에다가 레드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컬러 2에다가 블루를 넣어도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코멘트가 추가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이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추가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좀 더 내 코드를 다 밑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보면 풀네임 스트링에서 밥 이렇게 돼 있고 에이저를 넣었으면은 이렇게 hello 해서 my name is bob 뭐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그죠? 중간에 한 칸 한 줄 비어져 있죠. 그것이 백틱 방식이잖아요. 백틱 그래서 같죠 밑에.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왜 오류가 뜬나요? 그죠? 그러면 오류가 안 뜨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인데 얘가 좀 더 편리하죠. 그죠? 얘보다. 어레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넘버의 어레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레이고 그 타입은 넘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둘 중에 어떤 걸 하느냐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투펄 같은 경우 여기 디폴트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 방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펄은 볼까요? 투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투펄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어디까지 있나요? 여기까지 있군요.
X가 있고 X는 스트링과 넘버로 구성되어 있는 투펠. 그래서 리스트죠, 리스트. 리스트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했습니다. 헬로우는 스트링, 텐은 넘버 하니까 괜찮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니고 X1이라고 합시다. X2로 하면은 X 레드 X는 이렇게 해버렸네. X1은 X 타입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죠? X1은 X 타입이. X2도 X 타입이. 또 X 타입. 그런데 이렇게는 X2가 X 타입이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스트링 넘버가 아니고 넘버 스트링으로 오니까 L 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통상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라는 걸또 이용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console.log 다시 X로 돌려놓고 console.log X의 0 이거죠. 그죠? 을 substring 1 그러면은 첫 번째 글자만 빼고 캐릭터만 빼고 나머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동작하죠. 그리고 X 재밌는 것은 이거는 타입스크립트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X에다가 네 번째죠. 그러니까 0, 1, 2, 3에다가 월드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죠. 왜냐니까 이미 스트링 넘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걸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어쨌거나 X3를 2스트링 그리고 X5도 또 2스트링 이런 식으로 하는데 X3가 뭔지 한번 볼까요? X3가 뭐가 들어있는지 X가 뭔지를 보죠. console log X가 뭔지 보겠습니다.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보다시피 ELLO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ELLO 하나를 빼고 첫 글자를 빼고 나머지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요거 요게 요거잖아요. console.log X3 한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hello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10 들어가 있고 우리가 3,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에다가 월드를 집어넣었으니까 인덱스로 3은 순서로는 네 번째죠. 월드를 넣었으니까 2는 undefined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 겁니다. 만약에 X5를 2string console.log 하면은 이때 L가 뜨는 거죠. 왜 L가 뜹니까? 없잖아요. X5가. 이건 OK라고 되어 있는데 OK가 아니죠. 여러분 L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오피셜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의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해도 동작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공식적인 문서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어레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도 있어요. X6에다가 equal X5 equal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X6에다 true를 넣습니다. 근데 true는 여기에 안 들어있다는 거죠. 스트링과 넘버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rue는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만약 true가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 Jupiter를 넣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Jupiter는 스트링이고 스트링은 여기 증이 돼 있으니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X 이걸 이제 투펄이 타입스크립트에서 말하는 투펄이 다른 언어의 투펄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그래서 투펄 of TypeScript is different from that in other another 뭐 other이라고 할게요. other language such as Haskell 등의 어떤 투프라고는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는 string number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투프는 X는 리스트이고 array이고 그 array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은 string이거나 number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걸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그러면 요거는 요게 에러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에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뭐라 시멘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깔끔하지가 않아요. 논리가. 하여튼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투펄은 구성할 수 있다. 그 로직은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을 언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에피소드 한 50개 정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음이 이남입니다. 이남은 enumeration의 약자죠. 그래서 color, 이남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red, green, blue, 그죠? 이남 컬러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C는 컬러 타입이다. 컬러 타입이다. 그러면 컬러의 그린, 컬러 점 그린. 컨솔 로그 C 하면은 그린이 뜨겠죠. 컨솔 로그 C가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다. 그럼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보다시피 그림이 뜨는 게 아니라 1 떴죠. 이런 뭐예요? 여기에 0, 1, 2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enumeration, enumer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 대신에 그것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됩니다. 0, 1, 2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일단 찾아보고, 일단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제들도 같이 보면은 이번에는 레더를 일러줬어요. 여기까지 좀 지워놓고 레더를 1을 주면은 그린은 자동으로 2가 되고 블루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컨솔 로그를 밑으로 땡겨와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뜨나요? 2가 뜨죠. 이게 1로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1 주고 2 주고 4를 줬습니다. 그죠? 만약 칼라에 블루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4가 나오겠죠. 주어진 게 4니까. 그죠? 요것이 이제 enumeration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고, 그럼 이런 방식을 어디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번에는 1 주고 있고 그린이고 블루 해서 컬러의 2니까 어떻게 되나요? 컬러의 2를 여기다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컬러 네임에 들어있는 것은 그린일까요? 블루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블루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가 거꾸로예요. 지금 우리가 이건 좀 같이 좀 몇 개 예제를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니까 console log에서 됐습니다. 그럼 지우고 let 또 C 해서 color equal color.blue 넣었을 거. 그런 다음에 여기에 C를 하는 거죠. 하는 거.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컬러 네임은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네임에 담을 때는 컬러의 인덱스 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컬러 인덱스 번호가 얘가 1, 2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은 자동적으로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컬러 네임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그린이 들어가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컬러의 블루라는 걸 찍었어요. 컬러 닷 블루. 그것을 C에 담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컬러 타입이고. 그래서 C를 보자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나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숫자 블루가 1, 2, 3이 나옵니다.
볼까요? 수상하면 첫 번째 끊어오는 건 그린이라고, 두 번째는 3인원. 요게 enumeration, 이남의 동작원리입니다. 특히 요 부분을 여러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쓸지 그것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